볼트미터 달아놓으셔도 상관없는데, 볼트미터를 배터리에 다이렉트로 묶어두시면은 아시죠? 키온 했을 때만 볼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하시고, 정확한 볼트는 그 오토바이에 어디건 플러스, 어디건 마이너스, 이렇게,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해서 플러스 땡겨와가지고 차대 접지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배터리에서 땡겨오셔야지. 배터리에, 그러니까 그 선간 전압 차이가 있습니다. 자동차고 오토바이고. 그 선간의 전압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배터리 충전된 전압보다 낮게 측정되고 어디에서는 배터리 충전된 전압보다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 그러니까 게이지 관련해서는 그 측정하는 대상의 근처에 에어 압력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. 오일 압력이건 뭐 온도건 뭐 전압이건 뭐 이런 것들은 근처에 있어야 돼. 측정하는 그 장소 근처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야 정확한 측정값이 나와요.